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공기관 10곳 중 4곳은 여전히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을 왜 어기는 것일까요?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매년 1% 이상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수기관도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해 약 464억 원, 구매 비율로는 1.6%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는 장애인 교원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장애인 교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이 의견을 관할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전달하는 장애인 교사로 구성된 단체도 전국 단위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함께하는 장애인 교원 노동조합이 전국 단위 노동조합으로 출범한 5년 만에 전남 서울지부에 이어 대전지부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대전교육청 소속 장애인 교원은 171명인데요. 이번에 선출된 대전지부 김태환 교사는 교사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떠나 학교에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청각 장애인 자립지원 체험홈이 문을 열었다는 소식입니다. 자립지원 체험홈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이 자립에 필요한 생활 습관과 사회적 기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체험홈에 입소하고자 하는 시청각 장애인은 미랄복지재단 헬렌 켈러 센터에 문의하면 되며 만 18세 이상 지방거주 시청각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입소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퇴소일로부터 최대 14일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특히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 시청각 장애 아동과 보호자도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신체 활동과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를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강동구와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4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는 2026년까지 4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심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